더 많이 치료해주지 못한 안타까움은 남지만 울란바토르의 병원을 오래 비워둘 순 없으니 다음을 기약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뗀다. 울란바토르로 돌아가는 길. 바잉동 마을 끝에 위치한 집에 차를 세웠다. 꼭 진료를 받고 싶다는 연락을 뒤늦게 받았기 때문이다. 휴기 유전병이 의심되는 어린이 환자. 애가 4돌인데 애가 말도 한두 마디밖에 못하고 경기하는 거하고 하나는 애가 좀 발달이 늦어. 4돌인데 크기도 작고. 어때 지금 이때? 남이 있고 담도 고름도. 8천 몇 킬로 남이 고름도. 애가 10킬로도 안. 애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. 그러게요. 발달상의 문제는 있어 보이긴 하네요. 오케이. 찾아보고 정신 발작이니까 그거 맞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. 오케이. 네. 혈관 외과 전문의인 관태 씨가 판단하긴 어려운 케이스다. 여보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놀라셨죠? 네. 아니, 시골 진료 왔는데 좀 애가 헷갈린 애가 있어서 어떻게 할게? 그래서 얼굴 생긴 것도 그렇고 전문가와 영상 통화를 해서라도 환자에게 꼭 도움을 주고 싶다. 유전자 검사. 저기 그 입술부 얼굴 사진 정면. 네, 하나 좀 찍어서 드릴게요. 병원은 좀 보내주시면. 네,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. 유전자를 혹시 피를 뽑아가지고 제가 한국에 가면 할 수도 있나요? 지금 거기 몽골에서 어떤 지게 검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. 아니, 지금 울란바토르에서는 별로 희망이 없을 네. 것 같고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잠깐 한국 가는데 피부를 뽑아갈까 싶어서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사진 보셔서 혹시 얼굴에서 힌트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. 귀가 전면부 옆에 네. 옆에 모습 콧 바닥 사진이라든지 네. 네. 네 그런 피처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유 감사합니다. 자 나시. 3남매 중 막내딸 속상하고 미안할 뿐. 정확한 병명도 모른다. 아이고, 아이를 그냥 살려보겠다고 굉장히 열심히 신다. 일단 뭐 진단이 나와야 뭐가 되는데 진단이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뭐 이상한 아주 드문 희한한 신드롬도 많거든요. 뭐 그런 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. 지금 당장은 혈액을 채취하고 보관할